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입법 개품 10주, 10행, 10회향이 지나서 이제 10지, 10지 위는 성인이라 그랬죠. 십지의 처음 초지, 초지라고 해서 기쁘다 그래 환희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선지식은 파산파연저. 지난 시간에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처음은 동양에서 항상 동쪽을 시작이라고 색깔은 푸른색 그리고 사대문을 해놔도 동쪽문 서울 그러면 동대문 해가 뜨는 데라 그래서 시작이라고 이게 동양적 문화의 그 소산들이라 이 번역을 해도 그래야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 노벨상 탄 작가 한강 씨 그 소설도 소주를 뭐 한국 위스키 그래버리니까 별 맛이 없는데 그냥 한국말 소주 이렇게 번역을 했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거기에 딱 섞여서 좀 의미 있게 달라졌다고. 우리나라 좋은 글이 많았는데 최근에 알아보면은 그렇게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들이 좀 서툴르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요 우리 부처님 경전도 중국에 거쳐서 우리나라에 왔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대장경 번역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는 거 이게 중국 아직 책인데 한문 책인데. 중국 문화는 거의 동양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문화를 굉장히 그 중요하게 세계의 중심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그런 중국 사람들의 성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런 식을 중심으로 책도 번역이 됐고 부처님 말씀도 그렇게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말씀은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힘보다 거기에서 품는 전달력 그리고 의미 이런 것만 우리가 그 알곡만 잘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전달해 주는 그래 법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게 또 그러한 법사가 필요한 거고 그래. 이게 파산파연제라는 것이 소위 보물 보물 주제하는 그래 주야신이다 이런 뜻으로 그리고 제1이라는 게 이제 우리 화엄경은 경전의 모든 내용을 열이라는 숫자를 만수 그 이상의 표현을 안 하고 열이라는 숫자를 만수로 해서 제1을 첫 번째 2, 3, 4, 5, 6에서 10가지를 만수로 표현을 해서 거기에 모든 걸 비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그래 바람일도 우리가 보통 바람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저 자유롭고
있고 행복한 열반의 세계라고 하는 피안, 저 언덕, 거기에 이르는 것, 그래서 도피안, 그걸 바람이라 그러거든. 그러면은 저 언덕에 이르기 위해서 과정이 있어야 될 게, 강을 건넌다든지 산을 오른다든지 이 과정이 바람일 수행이야. 그러니까 도피안 하는 수행, 그 수행이 우리의 공부야. 그런데 이 공부가 지금 선지식 만나러 다니는 선제동자가 적어도 이 계단식으로 53선지식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간 것 같이 보이지요. 또 이 사바세계는 그렇게 공부가 되어 있어, 순서가 있는 것 같이. 그런데 여러분이 진직다 공부해서 알아챘겠지만 이 사바세계에서 저 열반의 세계로 가는데 그 바람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소위 말하면 육도만행이라,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가 육도지요. 육도에서 살아가는 온갖 행위, 이것을 육도만행인데 그 온갖 행위의 구심점이 도피안에 있다, 바람일에 있다. 그래서 육도만행 자체가 바람일이란 말이야. 목적이 정해져 있는 한. 그런데 그 육도만행의 졸가리를 이렇게 훑어보면 육바람일에 불과하다. 역시 하은경에서는 그거를 방원, 역지 바람일을 포함해서 십바람일까지 얘기를 하지요. 그거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우리 인생살이가 처음 발심을 해서 내 부처님 돼야 되겠다라고 발심을 해서부터 시작하는 모든 몸과 마음의 그 행위 자체는 바람일이란 말이에요. 왜? 부처님 자리, 즉 피아니의 길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졸갈이 육바라밀을 우리는 일상으로 수행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바라밀을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선정, 지혜 그러죠. 그런데 수행이라는 것이 보시를 완벽하게 닦고 나서 그 다음에 지계 바라밀을 닦고 그 다음에 인욕 바라밀을 닦고, 여기 순서가 그리 나오죠. 여기 초등학교 학부모 되는 사람은 없제.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가 몇 가지나 되나, 교과목이. 옛날에 우리는 뭐 국어, 사회, 산수, 자연, 뭐 도덕 이랬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초등학교 때 국어를 다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스터 하고 그 다음에 수학을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 또 다 마스터 하고, 사회나 과학, 자연 이런 것을 또 고등학교 가서 마스터하고, 이렇게 공부 안 하지요. 초등학교에서 국어고 영어고 수학이고 사회고 뭐 물상이고 이것을 같이 한단 말이야. 그리고 중학교에서도 이거를 제외하고 따로 하는가? 아니란 말이지. 또 국어, 수학, 자연, 물상 이제 또 하지요. 고등학교에 가서도 그리 하지요. 자, 무엇을 얘기할까? 모든 수행은 이게 표식이 처음을 보시 단바라밀을 이주로 한다. 나머지 아홉 바라밀을 나머지 여로 한다. 반으로 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보시바라밀을 닦으면서 지계와 인욕과 선정, 지혜 바라밀을 같이 닦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과서 똑같이 하면서 중학교에서도 똑같이 닦고 10주에서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만나서 10주에 초주에서 발심주에서 수행을 시작하다가 거기도 단바라밀, 보시바라밀을 시작을 해. 그 다음에 2주, 3주, 제4주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이렇게 또 밟아간단 말이지. 그런데 10주
10주의 초주 공부하면서 10행의 초행, 10해양의 초행, 10지의 초지 이게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점차 이것이 10해양에 가고 10지위에 가서도 똑같은 공부를 하되 차이는 뭐냐? 처음 발심해가지고 공부 시작할 때보다 똑같은 수행이, 예를 들어서 보시바라밀이면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이면 지게바라밀이 성숙되어 가는 거지. 숙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벽한 보시바라밀의 완벽한 성취에 가면은 나머지 육바라밀, 오바라밀도 똑같이 성숙되어서 똑같은 성취야. 그래서 완벽한 보시바라밀의 성취는 저 십지 법운지 위에 등강 묘각 가야 완벽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게바라밀도 거기 가야 완벽해져. 이것을 발심할 때 일시에 각 바라밀을 동시로 닦아간다. 그래서 일시동시라 그러는 거야. 이 화엄경에만 나오는 얘기고 여러분한테만 내가 일러주는 말이야. 보시 딱 바라밀만 따로 하고 그걸 다 하고 지게 바라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공부할 때 나는 인내를 하고 내 성격이 불같으니까 나는 참는 것 공부를 우선으로 해야 돼 하면서 그 사람은 참는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참는 인내, 인욕 공부하면서 보시, 지게, 선정, 지혜, 바람이 같이 닦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놓고 여타의 바람이를 같이 일하고 성숙시켜가는 거다. 이해가 되지요? 네. 그런데 여러분 위해서 너는 이런 걸 잘하는데 이거는 왜 그래? 이 오각형이 또는 육각형이 다 완벽해지려면 성품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나는 요즘은 또 A형 그러면은 뭐 영감이라고 한다거든요. MBTI 그래야 된다며 내 성향은 이런 쪽이야. 수행자는 이것이 소용없어. 이거를 극복해야 돼. 내가 전혀 무엇인가 능력 없는 쪽도 내가 가장 좋은 능력 있는 쪽하고 비례하게끔 닦아갈 줄 아는 것이 수행인 거예요. 이해되지요? 이 앞전에 파산파연저 이 주야신이 야신이야. 이 십지는 전부 야신이 선지식인데 일체 중생의 치암, 어리석고 어두운 그런 것을 깨부시는 법광명 해탈. 해탈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법문, 한 분야를 얘기하는데 그 법문을 터득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그 법문을 쓰고 산다 그랬죠. 그 뭐 이렇게 산다라 하는 것이 한 열 가지로만 출연하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지난 시간에 내가 거의 다 했는가. 거의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이 품고 있는 번뇌 덩어리들이었어. 가령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배가 예를 들면 아니면 항해하는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이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켜 줄까 하는 선지식의 가르침. 또 육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의 불안감, 육지에서 산에 올라가서 무엇인가 두려움 만나는 것들, 어두움을 만나가지고 방향감각 없이 헤매일 때, 또 무서운 경계를 만나서 막 공포에 떨 때, 이런 근심, 걱정, 우비, 사려 이 모든 번뇌의 각각을 이 선지식이 부처님만큼 속속들이 알고 필요한 그때 그 장소에 나타나서 구제해 준다. 나는 그렇게 하고 산다. 이 선지식의 삶이. 거의 부처님이지.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선제동자가 이 법문을 듣고 대단하십니다. 도대체 선생님께서는, 스승님이지 선지식께서는 언제 이 공부를 하겠다라고 발심을 했소? 그리고 이 능력을, 이 공부의 성취를, 이 법문을 터득한 지는 얼마나 오래됐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답을 일러주는 것이 오늘 후편인데, 선남자야, 그래 들어봐라. 왕고세에 내가, 왕고세, 먼 옛날 예를 들면 이거야. 저 수미산 미진수급만큼 지나서, 그 과거 수미산 미진수라, 수미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이 사바세계를 통틀어 바치고 있는 산인데, 그 산을 가로로 내가지고 그 먼지 하나하나의 숫자가 한 겁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많은 겁이다. 겁이라는 게 뭐 세월이야? 뭔 1년, 2년, 억년, 천년 뭐 그런 계산이 아니란 말이야. 이 경에 나온 경. 네? 그런 옛날에 그만큼 과거에 그 세월의 이름이 요즘 뭐 1924년 그러듯이, 옛날에 왕명은 무슨 뭐 왕의 연호를 따라서 연호 5년이면 5년 뭐 이러듯이, 그 겁의 이름이 적정광이라는 때인데, 그 세계에서 이름이 출생묘보라는 그런 세계다. 묘한 보배를 늘 캐내주는, 출생시켜주는 그런 세계인가 봐, 그 세계. 그때 그 세계에 탄생하는 부처님이 5억불이라 그랬어. 응? 5억불. 그 5억불 부처님이 탄생하는 그가 중에 이제 한 부처님 시대에 자기가 발심했다 하는 얘기를 해주려고. 그때 그 나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 사천하, 항상 사천하 밑에 우리 남선 부주가 있듯이 그 나라가 있는데, 이름이 보월등광이요. 거기에 성이 연화강이요. 그 성의 왕인 이름이 선법도요. 그 선법도의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있는 게 아니라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 법회오리야. 그 부인이 저녁에 잠을 자는데, 그때 한 큰 숲에, 그 숲 이름도 나와, 적주림이요. 거기에도 지금 서가모니 불 수행했던 보리수나무 수행하듯이 한 보리수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일체 광 만유왕 장엄신이요. 거기에서 그때 당시 부처님이 그 보리수나무에서 수행해서 막 정각을 이루신 거야. 그 보리수화에서. 그 정각을 이룬 부처님이 여러분 뭐 이름 붙여놔도 부처님이 수억 명이라, 뇌음왕 부처님이. 그렇게 해서 성도를 해가지고 그 시절에 중생을 위해서 이제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설법을 이제 할 그 무렵이라. 그때 이 왕의 부인이 잠을 자는데 누가 깨워, 야신이. 그 야신 이름이 정월, 청정할 정자이다, 다롤. 다롤을 넣은 것은 야신, 밤에 움직이는 신이라 달을 넣었지. 그 정월이라는 야신이 잠자는 그 왕 부인을 깨워서, 지금 저기 부처님이 성도하셔서 중생을 이어서 지금 교화설법 하신단다, 빨리 일어나서 법문 들으러 가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 내음왕 부처님 앞에 성불 막 해서 부처님 설부하는 거 부처님한테 가서 발심을 했어. 그때가 최초. 그렇게 발심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이 불교를 처음 입문했을 때, 발심을 처음 할 때 여러분이 맞이하는 이 부처님의 세계, 이 절세계의 문화는
우리 불교, 한국 불교의 문화는 뭐예요? 귀불, 귀법, 귀성, 삼보의 귀가 하는 것이 첫째 여러분의 발심이에요. 발심의 초행이, 처음의 행위가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거다. 그것이 기둥이 돼야 돼. 그래야 모든 신심이 이걸 중심으로 내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과 법보와 승보에 귀의한다는 건 뭐냐? 그때부터 부처님한테 공양하고 스님들께 공양하고 끝없이 끝없이 성근을 쌓아와. 발심한 이후로. 그렇게 해서 한 수미산 미진수급 동안 계속 수행을 하고 발심해서 수행하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 빠짐없이 공양하고 스님들 모시고 이렇게 하는 덕택으로 이 왕의 부인이었던 이 보살이 무려 수미산 미진수급 동안의 긴 세월 발심한 이후로 그렇게 수행하는 덕택에 한 번도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세세생생 그때마다 천도에도 태어나고 인도에도 태어나면서 나쁜 환경 속에 처해져 보지를 않았어. 발심해서 그렇게 삼귀 부처님 또는 스님들한테 공양하고 성근 신고 좋은 일 하라고 하니까 따라서 좋은 일 하고 귀의를 했다는 것은 부처님이 이렇게 하고 살아라. 그 하나의 가르침이 뭐요? 나쁜 짓 하지 마라. 재앙 막자. 선한 일 해라. 중선 봉해. 이게 성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왔더니 한 번도 나쁜 세상 사막도에 떨어진 적이 없고 인간에서도 좋은 부잣집 가난하고 배고픈데 태어나지 않고 사지가 멀쩡해서 장애인으로 태어난 적도 없고 이렇게 살았더라. 그렇게 누리고 살면서 무려 80수미산 미진수급 동안 단 한 번도 불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대. 행복하게 살았대. 그러면서도 계속 성근을 쌓았어. 성근은. 그렇게 살아온 마지막 한 만겁, 지금부터 한 1만겁 전부터 또 내가 어떤 몸을 받았느냐. 그때 왕 부인이었던 내가 한 장자의 딸로 태어났어. 장자로 딸로 태어났는데 그때 또 한 야신이 잠을 자는데 깨워서 또 그때 당시는 부처님이 500불 태어나 500분이 태어날 때인데 제일 첫째 부처님 태어나셔서 성도하실 때라 그때 이 장자의 딸을 잠자는데 깨워가지고 지금 부처님 성불 하셔가지고 지금 설법하신단다 그러고 그냥 그 식구들 잠자는 걸 다 깨워서 데리고 가서 부처님한테 법문을 또 듣는 거야. 그런데 옛날에 왕의 부인이었던 수미산 미진수급 동안 성근 쌓아서 이 사막도에 안 떨어지고 좋게 살았던 이 부인이 지금 이 딸이고 이번에도 잠잘 때 깨워서 부처님 법문 들으러 가자 그러고 자기를 인도해가지고 온 가족을 데리고 부처님 법문 듣게 한 야신도 그때 그 정월 야신이 이름만 바꿔서 이거 뭐라고 이름이 나왔는데 그 야신이었어. 응? 그 야신이 그러니까 그 청정한 야신이네. 그때 정월 야신이 청정한 야신이야 이름으로. 그러니까 한 번 스승 노릇한 이 선지식이 그이가 공부 마칠 때까지 선지식 노릇을 해준 거야. 그래서 만겁 전에 마지막으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설법을 들을 때 거기서 이제 막 부처님을 친견하고 그 설법 들은 과정에서 삼매를 얻었어.
과거에는 행복한 삶만 누리고 살면서 끊임없이 성근을 쌓았는데 이번에는 공부가 이제 잘 돼서 삼매를 얻었다 소리는 그 삼매는 이 법문과 하나가 돼가지고 법문 속에 들어갔다든가 이 세계와 하나가 돼가서 이 세계와 일치가 됐다든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법문이 제대로 여러분 것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부처님 경지로 삼매가 돼야 돼. 이 해인 삼매에서 이 화엄경이 설어졌듯이 삼매 속에서 법사도 부처님 법을 법문을 해야 이것이 부처님 법이 되는 거예요. 시인의 그 함축된 말을 여러분이 자기가 쓴 시가 아닌 함축된 말을 제3자가 그것을 100% 이해한다는 건 그 시인과 삼매 일치가 되지 않고는 100% 이해가 안 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 이 보살이 삼매를 얻은 것이 이름이 출생견불 조복중생 삼세지 광명륜이라 그러는데 뭐냐면은 부처님을 칭견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그것을 삼세라는 것은 온 세상 과거 현재 미래의 온 세상을 말해요. 평생 부처님 칭견하면서 공부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지혜 광명륜을 출생하는 삼매다. 그 삼매의 힘으로 이 보살이 수미산 미진수 겁의 그 세계를 기억을 해. 이제 그 삼매 속에서. 그래서 그 삼매 속에서 그 많은 세월을 다 기억하는 거야.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그때 부처님은 어느 때였고 그때 부처님이 무슨 설법을 할 때 내가 무슨 법문을 그 자리에 들었고 하는 것을 다 기억을 해. 그리고 그런 부처님을 내가 어떻게 공양을 했고 그때 그때 스님들을 내가 어떻게 공양했고 그때 아라한 성문승 독각승에게 내가 어떻게 참여를 했고 이게 억념이라. 그게 삼매니까 가능하지. 지혜가 거기에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그 수미산 미진수겁이라는 그 숱한 긴 시간을 기억을 다 하는 그 와중에 부처님이 출현하면 부처님 계시는 군데 가가지고 법문 듣고 공양하고 늘 그랬단 말이야. 그 법문 듣는 과정에서 큰 깨달음의 눈이 열렸어. 그것이 일체 중생의 치함, 어두운 어리석은 어둠을 파괴하는 법광명 해탈이라는 그 법을 깨달은 거야. 그걸 터득한 거지. 이 파산파연저 보살이, 이 야신이. 이게 이 본인이야. 그래서 그 이후로 아까 지난 시간에 설명한 모든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추어졌고 모든 중생의 그 지혜 없이 어둠에 허덕이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간세연 보살, 문수 보살, 보현 보살 그 이상으로 그렇게 실행하는 그런 선지식이 됐다. 그런 얘기. 그래서 나는 이걸 일상으로 산다. 나는. 그것이 이 선지식의 삶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발심해서 우리가 한번 발심해서 아 나도 저렇게 부처님이 돼야지. 선제동자가 문수보살 만나서 처음 발심을 했잖아요. 그리고 차례차례 53선지식 마지막에 두 번 만난 사람까지 아마 52번 51분을 만나 뵀는데 그렇게 한 분 한 분 선지식을 찾아갈 때마다 이 선지식들이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오직 지금 이 선지식이 말했듯이 일체 중생의 치함을 해결하는 깨부시는 법광명 해탈만 그 하나만 나는 알 뿐이다. 나머지는 나보다 능력이 엄청 많은 저 선지식들 보살들이 있으니
내가 그분 한번 소개할게. 거기 가서 또 공부해라. 이라고 소개해 준단 말이야. 이랬던 이 선지식이 과연 그 해탈문 하나만 알 수 있을까? 모든 보살들의 그 대행을 다 할 줄 알고 보현행을 행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데 다음 분에게 미루고 또 다음 분에게 미루고 그래서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출발해서 미륵부처님 만나고 다시 문수보살한테 찾아갈 때까지 그 숱한 아승직업을 길게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아까 본문에 바람이를 하나 닦으면 십바람이를 동시에 닦아가듯이 선제동자가 처음 선지식을 만나서 발심했을 때 알아챘을 때 이 53선지식에 배울 수 있는 그 길은 다 같이 닦았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점차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 만법을 다루신 법계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깊고 넓어 불법이. 이렇게 꾸준하게 스승을 찾아서 단계적으로 공부하는 것 같지만 처음 발심해서 모든 것을 똑같이 닦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일시 동시의 수행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야.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이 경전 부처님 경전도 저 아함방 등 이렇게 내려갈 때 아함경 같은 부처님 당대에 성문승이라고 그러지 부처님 법문을 직접 듣는 그때 당대의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한테 법문하는 요즘 말하는 소승교라고 하는 그 법문들은 굉장히 직접적이야.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그 직접적인 법문으로 막 되돌아가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 부처님 같이 살자, 부처님 같이 닮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행각대로 살자.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의 수준, 눈높이에 맞춰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살아왔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이상이 무엇일까를 가로질러서 이때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늘에 구름 잡는 격이 돼가지고 해도 해도 표도 안 나고 하니까 다시 부처님 발자국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는 격이지. 그게 이제 근기차라. 바로질러서 딱 일러주면 알아채고 바로 거기를 뛰어 올라가는 이 근기의 능력자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일러줘도 응? 저 밑에 기본이 안 쌓여진 사람은 건너뛰는 법을 아무리 일러줘도 기본 바탕이 없어서 안 돼. 그래 그런 사람은 다시 이렇게 이제 돌아가야 되는가 봐. 저 초등학교로.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수행을 다 똑같이 해와서 나머지는 고등만큼 성숙돼 있는데 아직까지 그 성숙 과정이 초등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우리나라 요즘 스님들이 저 소승교를 다시 교재로 해가지고 공부 가르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더만. 그러니까 명상도 최상승법 명상은 지금 가나선 그래서 이 스님들이 하도 드는 우리나라의 아주 가장 주특기인 가나선인데 참선인데 그 참선이란 말도 어려우니까 그냥 명상 그래서 저 초보자 명상 숨 쉬고 뱉는 것부터 요즘 가르친 그게 이제 인기잖아요. 이게 인기가 많다는 것은 아직 그 레벨이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법사들이 용하니 그 근기를 알아채고 지금 잘 해주고 있다고 봐야 돼.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떠냐? 여기 있는 우리는 지금 그 단계가 아닌가요? 다 지금 일시동시로 수행을 이만큼 고등 정도로 지금 성숙시켜 온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귀를 알아듣고 이렇게 끄떡끄떡 전두를 하지. 모르고 하는가? 그 수행은 토막이 아니고 계단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닦아가는 거야. 그냥. 똑같이. 그래서 성불도 신심 하나만 완벽하고 원만하다 표현하지. 완벽하면은 신심 성불이라 해서 믿음 하나로도 성불을 하고 바람일도 그 어떤 바람일, 보시바람일 하나도 보시바람일만 완벽하면 그게 성불이야. 지게바람일도 마찬가지. 그 바람일이
꼭지점이 올라가면 나머지 바라밀도 꼭지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는 나머지는 쳐져 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를 수가. 그래서 일시에 동시로 수행이 돼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성숙을 시켜가. 그렇게 성숙시키면 여러분이 수미산 미진수 겁 그러니까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아이고 태골심이 나와버려. 그 생활 동안 한 번도 법문 안 놓치고 당대에 태어난 부처님 처소에 가서 공양해야겠다는 그 신심 안 놓치고 봐. 오늘 주차장이 행 하더만 방 안에는 좀 있네. 어저께 행사 좀 지냈다고 오늘 행 하는 그렇게 간극이 없다 이 말. 간극. 내 마음에 믿는 신심 공부하겠다는 그 마음에 빈 틈이 없었어. 간극. 틈이 없단 말이야. 그런 틈이 없이 선거를 끊임없이 심어왔고 수행의 노력을 해와야 이런 성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했으니까 한 3일 쉬지 뭐. 100일기도 내가 금방 마쳤는데 뭐 오늘 좀 이런 마음이 없이 오늘은 오늘대로 내일은 내일대로 꾸준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노력해야 꿰다만 구슬 놔버리면 도로 쏙 빠져버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또 다시 깨야 되고 그러니까 그 간격이 없어야 빈틈이 없어야 꾸준하게 하루 하나를 끼워도 99개 끼다가 아이고 다 했다 쉬었다 하자고 놓아버리니까 그냥 흩어져 버리잖아. 그런 사람보다 하나하나 간극 없이 낀 사람은 흩어짐이 없고 놓침이 없이 마지막 100개를 채울 수가 있지. 수행이 그런 거다 이런 얘기.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쉬고 오라고 하는 것이 없다. 과거 세월이 하나의 팁은 그거예요. 그 억만겁이라고 하는 왕곳에 흘렀던 그 세월에 비견해서 아이고 나는 그때까지 어떻게 365일도 다 못 채우는데 하는 태골심 낼 필요 없다.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법문 중에 여러분이 법문 삼매에 들어가 삼매에 들어가서 내 과거와 미래의 모든 걸 억념할 수가 있어. 기억. 그 기억 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살았구나. 그때 당시에도 부처님이 이런 법문을 했구나. 이걸 안단 말이지. 그걸 알면 또 신심이 나. 그래서 처음 한번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먹은 그때가 초발심시가 변정각이라. 그때가 부처님이 된다라고 보장받는 때야. 벌써 약속 어음을 받아놨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같은 삼매라고 억념을 해서 너는 어느 때 발심을 이런 계기로 해서 너는 어느 때 부처가 되는데 그래 이름은 평등시민이라 그래 하는 거야. 그때 부처가 될 때니 부처 이름이 평등신 그런 원명지 그러고 에? 그런데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지. 아 대법성이라는 부처님 이름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름 지어주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건데 그 이름값들 잘 하고 살아야지. 에? 항상 아까 노래 내가 부처님같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여러분이 처음 마음 냈을 때 부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모든 행위는 피안으로 가는 바람일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하나의 바람일이 곧 내 수행 그 자체란 말이지. 그래서 나는 이것만 한다라고 겸손해서 말하지만은 이거 하면서 나머지를 다 포함해서 하고 있는 어른 마음으로 그게 대신범부라고 그래. 큰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줄 아는 큰 마음의 소유자. 그것이 성불하겠다고 마음먹은 발심자란 말이야. 여러분이. 그게 발심한 사람을 벌써 보살이라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미리 보살님 보살님 하잖아요. 거살님 거사님 그러고. 네? 미리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미리가 아니야. 지금 현재 그 보살일 거예요. 네? 우리는. 어저께 그러잖아.
내일 생각하지 말고 어제 생각하지 말자. 지금 이때, 지금 이때 나는 뭐 누군가, 나는 무엇 하는가, 지금 이때 나는 무슨 생각하는가, 지금 이 순간, 그대들은 지금 이 순간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자. 우리 스님 돌아가신 뒤로 미래본부 세워서 한 3년 동안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인데 다 짜내고 짜내고 신임 주지가 와서 계산될 때 그냥 선포하고 싶다 해서 짜고 짜고 해서 조금 부족한 면 있지만 어저께 이라고 선포식을 했잖아요. 이렇게 살자. 지금 이 순간 이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자. 어제 다 이해했지요? 예. 내가 아주 다 알아들으라고 한 사람 귀에다 일부러 다 심어주려고 또박또박 해줬는데 다 알아들었는가 몰라. 이 모든 선지식은 이렇게 똑같은 많은 능력을 지녔어도 나는 이 분야에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미루고 얘기해 주는 것도 이 불법이 끝이 없고 한량없이 넓고 깊고 그래서 선제동자라고 하는 하나의 이 아바타를 내세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수행의 단계를 자꾸 일러주는 것. 그런데 이 모든 수행이 단계적인 게 아니라 일시다. 그리고 동시로 이루어지는 거다. 일시동시란 말은 그 시간에도 마찬가지. 시간을 말하잖아. 시때시잖아. 그러니까 무진겁이 지금 이 찰나에. 그 부처님이 하도 답답하게 물었으니까 이 대답을 하셨어. 내가 찰나라고 하는 것은 찰나는 시간적으로 초극단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생사가 없다. 이 찰나지간에 생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거다. 아주 짧은 시간에 삼아승지겁을 거기다 수세 넣는다? 그런 표현이 아니단 말이야. 한 찰나라고 하는 그 한 순간은 이 찰나라고 하는 것은 찰나경은 일념지간이라 생각념자. 일념은 무념이다. 무념지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념지념이라고 하는 것은 초극단의 짧은 시간과 긴 시간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생사가 없는 거고 생사가 동시다. 그 얘기를 해주고자 내가 찰나라고 한 것이지 그 시간으로 길고 짧다는 얘기한 것이 아니다. 요 얘기도 화엄경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알아들을 거예요. 알아듣지요? 대답을 하는데 끄떡이는 사람은 안 보이네. 알아질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내 머리로는 못 따라가는데 몸이 받아들여가지고 슬슬 이게 무로중행이라 안개 긴 논두깨를 걸을 때 몸 축축해지듯이 막 받아들여져.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계산하기 전에 몸이 먼저 알아듣고 해주고 다 그러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반대로 되잖아. 생각은 청춘인데 몸은 노인같이 움직인다. 그걸 다시 생각해보라고. 생각은 오만 것 하는데 몸은 다 지가 알아서. 생각은 아이고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데 몸이 알아서 해준다 생각해봐. 생각을 전환해가지고. 그러면 인생이 좀 더 행복하지. 행복하라는 것은 좀 더 다른 생각 안 하고 하고자 하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있다. 하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 예. 세 마디만 알아들어도 되겠어.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요게 지난번에 지났던 열의 출연품에 나온 그 유인물의 얘기인데 여기 나와요. 왜 우리가 원하면은 아무 때나 부처님이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현신을 할까? 열애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정각을 이루는 순간에 모든 중생 수화하고 똑같은 마음과 몸뚱이를 다 가질 수가 있어. 법계의 하나하나 사사물물을 전부 그 숫자로도 똑같고 양으로도 똑같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정각자라. 얘기했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화의 정각을 지금요 수미산 미진수급 수억 부처님도 성불할 때는 다 이렇게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서 성불했어.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보리수나무 아래서 앉아서 성불했다라고 아침에 새별 뜨는 거 보고 이렇게 눈이 확 열리는 그 정각의 그 순간이 우리의 원래 부처의 본 법신인 비로자나 법신과 딱 일치되는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정각의 순간이. 비로자나 법신은 뭐예요? 이 우주 법계 그 자체란 말이야. 그래서 우주 그 법계 자체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곳 어느 시처를 막론하고 내 몸이 없는 곳이 없고 내 생각이 안 가 있는 곳이 없다. 이게 부처님 몸이야. 생각 따라서 현신하고. 그거 보라고 오늘 요거 요 파산 파연 저 선지식 얘기는 뭐 내가 얘기로 했고 그것을 이해를 해야 이 모든 어떻게 이 선지식의 능력이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동시에 여기서 사고 나고 여기서 이리 와주시오 하면 어디로 갈 거냐 그때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나 선지식이 몸이 11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서 해주고 저기서도 저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걸 이해하라고 요거 과거에 배웠던 출연품 얘기를 내가 유인물에 남겨놨던 겁니다. 오늘도 웃으면서 행복하게 밥 잘 먹고 잘 삽시다.